미안하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고맙다.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많지만 부끄러워서 어색해서 말 안 해도 알겠지, 타이밍을 놓쳐서 등 다양한 이유로 말을 속으로 삼키곤 합니다. 가까운 사이에 무슨 그런 말을 해? 라는 생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뒀던 말이 있다면 오늘은 직접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언제나 표현하고 싶은 치즈의 무드 인디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즈의 무드 인디고 달총입니다. 네, 저는 평소에 표현을 그냥 뭐 적당히 하는 편인데 사과는 진짜 잘해요. 네, 제가 미안하다는 말은 진짜 잘하거든요. 뭔가 오늘 이제 오프닝 그 글을 보고 저도 약간 조금 오늘은 좀 표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뭐 은근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제 표현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네, 이럴 땐 이분의 노래를 메시지로 보내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 네, 라디오계의 유재석 씨죠. 네, 소란의 고영배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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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축제 현장이네요. 라디오가 같지가 않고 이렇게 많은 분이 관람하는 라디오 처음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이제 치즈의 무드 인디고 놀러 오셨는데 네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뭐 정신없이 지냈어요. 계속 앨범 작업하고 네. 뮤직비디오도 찍고 네. 네, 또 아이들 돌보고 그쵸. 네, 인터넷 방송하고 최근에 제가 MCN 회사에 계약도 했어요. 네. 공식 투자. 봤어요. 네. 이제 AOMG만 계약하면 제가 제 계획대로 다 되거든요. 그래요? 네, AOMG가 소식이 없어. 자꾸 날 피하는 것 같아. AOMG 친한 가수들도 점점 이제 저랑 연락을 잘 안 하고. 아, 그래요? 네, 소문이 났나 봐요. 제가 노리고 있다는 게. 아, 오늘 무드 인디고는 곡 소개와 작업기는 물론 작업 당시 무드 그리고 고영배 씨의 평소 생활 무드까지 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이번 주에 발매했죠. 네. 네, 따끈따끈한 소란의 새 앨범 Be Loved 를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앨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뭐 이제 사실 시청자분들도 이런 거 안 속잖아요. 네. 진짜 내가 따끈한 걸 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녹음하는 시점은 발매 한참 전이고. 아, 그죠. 네. 네. 이미 여러분도, 나는 질렸어. 이거 생방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 사실 네, 사람들도. 그죠. 이게 지금 앨범 발매를 앞두고 네. 공식적인 첫 앨범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아. 그래서 아마 이제 모든 것들을 오늘 이후에 네. 오늘의 복제가 되겠죠. 오늘 했던 얘기들을 계속 재탕, 삼탕, 사탕 하겠죠. 네. 어딜 가서도. 그죠. 저는 사실 오늘 처음 하는 얘기라 저도 사실 준비가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게 따끈하지도 않아요, 사실. 아, 그죠. 지금 끓이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죠. 네. 졸였죠. 아니, 안 졸았어. 아, 졸지도 않았어. 아직 재료 넣고 끓이고 있다니까? 이게 다 끓여야지 따끈따끈하고 내가 가지고 나오는 건데. 아, 그죠, 그죠. 네. 아직 미완의 상태라는 거를 미리. 그러면은 네. 네 앨범 소개 좀 지어주세요. 지어내볼까요? 네. 그러니까 뭔 무슨 얘기냐면 네. 실제 앨범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이 좀 달라 지금 말하는 거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를 네. 그죠 그죠 오해하실까봐 약간의 오차가 있다는 거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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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앨범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 곡이 들어있는 미니 앨범이고요. Be Loved라는 제목은 네. 이제 저희를 담당하는 담당자분이 어떠냐고 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앨범의 노래들을 쭉 들어보시던 담당자님이 저는 아직 앨범 제목을 지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상태였는데 네. 이 제목을 제안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각 곡에 세 곡 다 사랑 이야기인데 되게 다른 다양한 사랑 얘기가 들어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의 음악들도 그렇고 이번 음악도 그렇고 듣는 사람이 사랑받는 기분이 드는 게 소란의 큰 매력인 것 같아서 네. 이번 앨범의 제목으로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느낌? 이런 Be Loved라는 제목이 참 좋은 것 같더라고 했는데 듣자마자 좋아갖고 원래 제가 완전히 깐깐 그 캐릭터거든요. 회사에서 깐깐 증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 빼고 단톡방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저를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 네. 계속 뭐 그건 아니지 않나 막 이런 편인데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노래한다. 그렇죠. 네, 라는 이제 그 Be Loved라는 그 앨범인데 네. 첫 번째 트랙 어떤 곡이죠?
이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노래한다라는 얘기들 중에 네. 전형적인 짝사랑 아... 얘기를 가득 담은 마음 아프죠. 있어주면, 있어주면. 네가 내 곁에 있어주면 네, 이라는 곡입니다. 뭔가 약간 그 소란 이제까지의 곡들 중에서도 그런 사랑의 노래가 많았지만 짝사랑의 곡도 진짜 많았어요. 에이, 약간 짝사랑 있었죠. 전문 에이. 뭔가 제 제일 전문을 꼽으라면 네. 이제 사랑의 설렘 갓 시작되는 연인의 뭐 첫 데이트 네. 이런 게 제일 이제 남다르게 잘하는 분야인 것 같고 그쵸. 짝사랑은 그러니까 제가 제일 못하는 건 이별 노래 예, 가슴 아픈 이별을 많이 못해봐가지고 예, 오래 연애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팬분들은 그런 사람의 이별 노래가 얼마나 유니크합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긴 하는데 일단 제가 잘 안 써지긴 해요. 아, 그죠. 네, 근데 짝사랑 노래도 간간이 좀 있긴 한데 이번엔 아예 진짜 대놓고 대놓고 짝사랑 노래. 그러니까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뭔가 이제 짝사랑 노래 뭐 이 포인트만 살리면 성공한다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 짝사랑 노래? 네, 그러니까 짝사랑 노래에서 이런 포인트만 좀 살리면 아, 사람들이 뭔가 근데 저는 이 짝사랑이 네. 이 노래의 이제 흥망을 떠나서 네. 연령대나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되게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게 네. 그 회사 스태프분들을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네.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근데 요즘 되게 나이 어린 친구들은 네. 짝사랑 안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요? 그냥 썸 타고 연애하는 거지 어... 짝사랑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 어 그러네요. 네. 요즘에는 약간 그 자만추가 아니고 인조적인 만남 추구라고 아, 막 그런 것도 있대요. 인만추예요? 아 사이버 만남 추구예요? 자만추가 아니고. 제가 뭐라고 했었죠? 뭐 DM으로 그때. 만나는 게 뭐 더 좋다 뭐 이런 건가? 아 예 뭐 그런 패매가 더 편하다 뭐 이런 건가? 예 뭐 약간 아. 그런. 건가봐요. 좀 그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옛날같이 네. 이렇게 두근두근 설레면 짝사랑의 시대가 끝나는 것인가 그런 좀 불안함이 있어요. 그럼 어른들만 짝사랑 하겠네요. 어른들은 결혼했잖아요.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얇은 층을 공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혼 안 하고 안 어린 사람. 큰일 났네. 타겟이 좁아지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네요. 어쨌든 이 곡이 무슨 얘기라고 있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아직 끓여지기 전이어서 네 어쨌든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어쨌든 첫 번째 트랙 있어주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말하면 나 혼자 너를 좋아하는 이것마저 못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오늘도 그냥 웃으며 안녕 있어주면 듣고 왔습니다. 네. 네. 다음 트랙은 너무 귀여운 노래죠. 속삭여줘입니다. 이 곡은 특별한 분과 함께한 곡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분과 함께 하셨나요? 이제 이 노래 뮤즈입니다. 뮤즈. 이 노래를 만들 때 저에게 가장 큰 영감이 되어준 네. 몽자라는 분. 아 몽자 너무 유명하죠. 유튜브 채널 속삭이는 몽자의 네. 그 푸들 강아지예요. 네 너무 귀여워요. 네, 제가 원래도 강아지 그냥 뭐 강아지 너무 좋지 뭐 그냥 이런 정도였는데 네. 그 어느 날 우연히 알고리즘에 뜬 몽자 채널을 보고 네. 입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많이 본 거는 물론이고 네. 그냥 강아지 관련 채널들을 섭렵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전형적인 랜선 견주가 돼버려가지고 네. 이 곡을 만들 때는 사실 이제 그냥 만들었죠. 신나는 공연을 떠올리면서 만들다가 딴다다다다 이런 멜로디가 나오는데 가사를 속삭여주래 이게 탁 붙는 거예요. 네. 속삭여줄래? 근데 갑자기 바로 몽자가 생각이 나면서 왜? 몽자가 머리가 알고리즘이네요. 몽자가 속삭여주는 노래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노래를 막 앞뒤를 다시 수정을 하고 에이. 그런 무대에 맞춰서 노래를 완성을 시키게 되고 네. 가사도 그런 내용을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근데 이 노래에도 주어는 없어요. 주어가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 막 이렇게 되어있지는 않는데 네.
알고 들으면 그렇게 들리게끔 가사를 다 쓰고 노래를 완성을 했더니 저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조심스럽게 이제 그 몽자 측에 네. 피처링을 제안했죠. 너무 흔쾌히 오. 노래 너무 좋다. 근데 그 견주 부부께서 네. 저희도 아마 모르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 아 그래요? 근데 정말 순수하게 노래가 네. 너무 좋으시다며 네. 흔쾌히 함께 해주셔가지고 심지어 뮤직비디오도 직접 몽자 채널에 네. 그 원래 뮤직비디오 재생 목록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노래들로 본인이 만드셨던 짧은 뮤직비디오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올라갈 수 있게끔 직접 뮤비도 만들어주시고 같이 듀엣하는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시면 네. 이렇게 아그작아그작 사료 먹는 소리도 들어있고 오. 또 몽자가 이렇게 입 주변을 핥는 소리가 진짜 귀여워요. 오, 그래요? 그 소리도 들어있어요. 오. 그 포인트를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그냥 언제든 이 브릿지 부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데 이 소리 날 때 씹어요. 네. 그 사료를 그냥 아그작 아그작 언제든 아그작 아그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그작 세 번 아그작 이렇게 1, 2, 3 아그작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또 그거밖에 안 들려요. 또 아, 네. 노래하고 있는데 잘 먹네요. 그 믹스 하시는 그 선생님이 네. 믹스 음향 감독님이 이거 이 클랩 소리 왜 이렇게 커요? 클랩이 아니고요. 이 곡의 주인공이니까 더 키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강조되어 있어요. 네. 노래 속에 아까 숨어 있는 몽자의 소리도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듣고 올게요. 언제든 다음 코너는요. 플로어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사전에 진행된 Q&A를 통해서 팬분들이 고영배 씨에게 직접 질문을 네, 보내주셨어요. 네. 람 맞나요? 네, 네. 님의 질문입니다. 자칭 운전 만렙 운전병 출신이세요? 운전병 출신. 네. 네. 영배 오빠의 장거리 드라이빙 무드가 궁금해요. 뭔가 이제 장거리를 뭐 드라이빙 할 때 뭐 듣는 노래라던가 아니면은 좀 어떤 노래를 즐겨 뭐 부르신다던가 아니면 그런 게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차에서 CD 듣던 시절 진짜 장거리를 가야 되면 쾌활한 음악 모음집 완전 현란한 연주곡이라서 제 음악성을 자극해서 잠을 깨게 한다던가 이런 엄청 많았었죠. 그런 거 엄청 따지는 편이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어느새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핸드폰에 큐레이팅 된 거 네. 드라이빙에 좋은 거 탁 듣고 이렇게 그 블루투스로 들을 수 있게 다 됐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가 되고 나서는 저는 이제 집에 차에서는 항상 그 타요 뽀로로 제 블루투스를 제대로 들어본 게 좀 오래됐습니다. 차에서. 아 그러네요. 네 장거리 또 이제를 혼자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아 저는 약간 장거리 이동할 때 막 네. 졸리잖아요. 네. 그럼 꼭 듣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뭐죠? 촛불 하나. 왜? 네. 그거 들으면 잠이 깨요? 왜 듣냐면은 네. 저는 졸리면은 뭔가 따라 불러야 돼요. 아, 떼창 노래를 듣는구나. 네. 그러면 그걸 막 부르면서 운전해요? 네.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주저하지 말아야 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걷기만 하고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이러면서 아, 잠 깨겠다. 네. 잠 깨겠어. 좋은 부분이 많네. 네. 그러니까요. 아, 그 괜찮은 생각이다.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아유, 벌써 그렇게 됐네. 아유, 시간이 간 줄 모르고. 네. 그래서 오늘 뭐 우드 인디고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고요. 네. 네. 뭐 사실 그 여덟 번째 진행인데 네. 이 여기 특별한 대답 있었나요? 이 부분에서 어떠셨나요? 했을 때. 그냥 다들 재밌다고 했어요. 내가 좀 생각해볼게. 특별한데. 다시 한번 물어봐주세요. 오늘 무드 인디고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너무 소중했어요. 정말 꿈 같았어.
아니, 사실은 좀 다르긴 하다. 얼마 전에 네. 개인 방송에 제 방송 와주셨을 때 네. 언제 또 뵙나 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또 이제 DJ와 게스트의 아. 자리를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그쵸. 안 그래도 아, 저 진짜 농담이 아니라 또 언제 또 술 한번 마시자고 해야 되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 재밌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집에 가기 싫었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갔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에서 너무 뜻깊고 네. 좋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새 앨범에 대한 얘기 처음으로 여기서 할 수 있어서 또 더 영광이기도 했고 기분 좋기도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아,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치즈의 무드 인디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영배 씨와 소란 새 앨범 Be Loved 들어보았어요. 저는 어쨌든 오랫동안 준비하신 앨범이라 그런지 소중한 게 너무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진짜 세 곡 다 뭔가 다양한 형태의 사랑과 다양한 형태의 사운드와 뭔가 그런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색다르고 좋았고요. 오늘 치즈의 무드는 다양함입니다. 네, 무드 추천곡은 치즈의 신곡이죠. 루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